안녕하세요. 다시 오늘 주일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이 새로운 참여 공유 개방 웹 2.0 시대 2000년대 들어 첫 번째 화두는 역시 참여 공유 개방이다는 화두에 21세기 후반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디케이드 2017년을 접어들면서 그동안 2000년 초에 있었던 참여 공유 개방의 웹 2.0의 의미와 지금 이제 다시 그 21세기에 접어들었을 때 스마트 시대 2010년대 이후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지금 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이 화면에 이렇게 그 BC 2000년, 1000년 또 지금 이 서기 2000년대 있어서의 변화를 숨가쁜 좌표축으로 그려보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변화와 과거 성경 역사 4000년 또 저 뒤까지 가면 6000년의 창세 역사부터 지금까지 변화를 그려봤을 때에 이 변화의 양이 지금의 스케일로 볼 때보다 너무나 작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뜻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의미에서 저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요즘 일어나고 있는 특히 그 퀀텀 아인슈타인도 요술 같다고 했던 이 퀀텀 커뮤니케이션, 퀀텀 트랜스포테이션 뭐 이런 이야기들의 퀀텀 시대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는 그 지난주 뉴스죠. 작년도에 띄었던 그 중국의 위성에서 위성 발사 장면인데 위성에서 이번에 그 세계 최초의 퀀텀 커뮤니케이션을 위성을 통해서 했다. 그동안 파이버 옵틱 케이블로서 한 적이 140km까지 통신을 성공시켰는데 이번에 더 큰 거리를 이 위성을 통해서 쐈다는 소식입니다. 뭐 위성 통신 우리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위성 우리 지금 중계 방송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이 퀀텀 통신 이번에 그 중국에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신문 일면 탑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는 소식들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퀀텀이라고 하는 양자는 그 거리가 떨어져도 두 양자 사이에서 정확히 그 서로가 하나가 변하면 또 하나가 변하는 소위 인탱글드 된 양자들 사이에 묘한 관계가 있다. 이것은 떨어져 있어도 거리가 100만 광년, 심지어 600만 광년에 떨어져 있어도 빛으로 600만 년을 달려야 되는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양자 둘 사이는 순간이동이 가능하다. 하나가 왼쪽으로 돌면 또 하나도 왼쪽으로 돌게 되고 또 그것들이 움직이면 여기도 움직이는 이러한 그 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물리학계에서는 입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의 입증, 즉 이렇게 그 양자 방식에 의해서 이 세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러한 그 2020년, 2010년에도 없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그 변화되고 있는 때에 우리는 그 통신의 속도,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퀀텀이 있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2000년 세컨드 디케이드에서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속, 초고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터넷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과 17년 전, 서기 정확히 2000년에 ISDN, 모뎀 등에서 있었던 그 소위 천리안 시대였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그 통신망에서 이 초고속, 즉 그 ADSL이다 혹은 HDSL이다 하면서 나온 그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는 그 통신의 속도가 1Mbps, 동영상이 한 1메가로 압축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MPEG-1으로 있었던 동영상을 1메가 정도면 보일 수 있었던 신기한 시대를 우리가 초고속 통신망이라고 해서 2000년대 그것도 한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이 초고속 통신망이 지금 우리는 2G, 3G, 4G를 넘어가면서 100Mbps로 와이파이가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동영상과 초고속 통신망으로 갔던 이 변화는 비디오 압축 기술 MPEG-4를 또 지금 H.264라고 하는 새로운 컴프레션을 통해서 이제는 동영상의 마지막 컴프레션 기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소위 HEVC 엔코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고속에 다시 그 우리는 5G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 거리와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빛의 속도 다음 더 빠른 속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순간 이동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한 통신을 우리 인류가 하고 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해서 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량적으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그 과학이 알았다고 했던 여러 가지 현상, 예를 들면 상대성 이론 혹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인류는 알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의 질문, 왜 사과가 떨어지느냐, 그것은 만유인력이다, 어떻게 된 거냐, 그 정량적으로 이런 양의 힘으로 당긴다는 건 알지만 본질적인 질문 왜에 대해서는 만유인력이다, 모든 것에 있다, 공자님이 얘기하는 순리,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라고 한 것과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인류는 그 만유인력의 힘의 법칙이 이러이러한 원리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규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그 아인슈타인은 세계에 있는 그 통일장 이론 모든 힘들은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 가지 힘이나 여러 가지에 많은 사람들은 어찌됐든 우주를 관장하는 힘이 있다, 블랙 머트리얼 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주를 채우고 있는데, 그런 거 안에서 왜 어떻게는 모르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지금 과학 사이언스에서 하고 있는 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퀀텀 플랫폼 두 포톤이 인탱글드된 서로 그 연결되어 있는 두 포톤을 옮겨 놓으면 이 포톤 사이에는 이동 시간에 관계없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연결된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잘 모를 요술방매이 같은 퀀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퀀텀 컴퓨터도 만들었고 퀀텀 통신도 이제 정말 지구촌 전체를 퀀텀으로 실시간으로 딜레이 없이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두 지역을 이 퀀텀을 통해서 소위 그 스포키 페어, 아무랑 아무 전자끼리 양자끼리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관계된 그놈을 떨어뜨려 놨더니 레이저를 통해서 이걸 멀리 갖다 놓고 통신을 해보니까 실제로 순간 이동, 귀신 같은 거죠.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하는 듯이 이 한 양자가 움직이면 또 하나가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무려 2,400km의 거리에서 성공시키는 실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텔레포테이션, 이 그 포톤 파티클이 됐다라고 한 내용은 아직 아니지만 텔레커뮤니케이션은 됐다. 이것이 그 BBC 뉴스에서의 기사입니다. BBC에서는 지금 중국에 성공한 이것이 이 두 양자의 통신을 하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아직 그 이 전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전 세계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아마도 원자와 전자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그 원자 핵과 전자를 구성하는 포톤이나 전자들을 이동시키면은 우리 몸이 다시 포뮬레이트 되지 않겠는가? 그 이동하는 것에 지금 퀀텀 메커니즘 같은 것이 된다면 순간 텔레포테이션이 돼서 정말 어느 순간에 귀신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물리학계인데 그 안에 지금 첫 단계 텔레 커뮤니케이션을 실제로 입증하고 활용하는 것이 됐다. 그것이 항상 리피트해서 통신에 쓸 수 있다는 것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고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는 그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고 그 존재가 됐을 때 이용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까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전 세계의 모든 물질 혹은 전자파는 빛의 속도 이상으로 갈 수 없다. 모든 것은 그 속도가 없다. 라는 가정하에 만든 아인슈타인의 법칙에는 이 스퀘어루트 이퀘이션 안에 움직이는 속도와 빛의 속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빛의 속도를 넘어가면 이 스퀘어루트가 마이너스로 나와서 질량도 거리도 이 무게도 다 허수의 이퀘이션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 루트 안이 마이너스가 되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퀀텀 커뮤니케이션은 빛보다 빠르다는 걸 입증한 거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것이 눈에 보이거나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이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비록 이것이 텔레포테이션 여기서 600만 년 광년된 곳에 쭉 나타나는 귀신같이 나타나는 그런 것은 아직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는 않지만 이 퀀텀이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통신과 컴퓨터에 활용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상과 다소 무리한 추측이지만 임사체험, 근사체험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약입니다. 퀀텀과 근사체험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비약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근사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 죽음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의학계, 정통 학회 잡지에 의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퀀텀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그 퀀텀이 있다는 것을 현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현상, 어떻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이런 식의 통신이 있었다고 하는 그 현상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근사체험에 대한 죽은 것 같이 잠깐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과거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던 시대와 달리 KBS에서도 MBC에서도 EBS에서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 지금 드라마들이 이상한 세상의 얘기를 우리는 실제처럼 자기 이야기처럼 듣고 있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근사체험에 대한 얘기가 귀신 이야기만으로만 우리가 넘길 수 없다. 그래서 KBS에서는 하버드의대 이븐 알렉산더 교수가 하는 임사체험 이야기 많은 논문도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MBC에서 그 에스트라다 배우가 그 이야기를 하는 임사체험 이야기 샤론스톤 유명하죠. 바디 히튼가 그런 영화에 나왔던 그 샤론스톤이 죽어서 살아서 영혼의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자기가 죽었는데 죽어서 저승을 갔더니 이 조상들도 있고
그 조상님들 얘기가 아버님하고 지난해 너무나 편안한 그 세상을 다녀왔다. 아주 유사합니다. 이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는 EBS에서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의 유사한데 이것을 입증이 안 된다고 해서 퀀텀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히 왜를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활용한다면 앞으로 이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 리피트는 안 되지만 그것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말이 많다. 미국의 한 5%의 사람이 그런 것을 체험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최근 들어서 이 임사체험에 대한 그 구체적인 테스트, 미국 조지 애틀랜타에 있었던 그 가수고 작가였던 팸 로이놀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심실 정지 수술. 심장을 정지시키고 이 모든 심폐가 스탑되고 뇌파가 스탑되는 정지하는 수술을 할 때에 이 임사체험에 대한 그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 병원 실제 장면의 병원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또 논의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 결국 성공적인 수술하고 다시 부활됐을 때에 이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내용을 EBS에서 방영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 이후에 많은 그 논쟁이 있다. 영혼은 있다. 또이그이팸 로이놀스가 자기가 수술하는 걸다 봤다. 그리고 옆방에 가서 다른 간호원들이 작업하는 것도 다 보고 거기 수술기구가 이런 게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다 보고 자기가 벽을 삭 지나가고 의사들 사이를 지나가고 이 순간 이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퀀텀처럼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리는 임사체험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세컨 디케이드에서 우리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 유튜브에 많은 물리학자들,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의 이야기는 지금 타임머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벨상을 타거나 물리학 논문에 가면 놀랍게도 이 말도 안 되는 타임머신을 수학으로 증명하고 어떻게 하면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가설을 물리적으로 푸는 그래서 우주를 와핑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도 한 과거로 넘어갈 수 있다, 미래로 갈수 있다 하는 얘기들이 이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수도 없이 타임머신이 가능하다. 호킹 교수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사람이 과거로 못 간다 하더라도 미래 사람이 여기 와서 여기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히스토리 오브 타임이라는 새 에디션에는 제일 끝장을 정리를 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과 좀 무리한 비약을 한번더 해봤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것은 그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 이야기. 예, 사실 그 과학으로 보면 한 300만 년, 500만 년의 인류의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사실 그 청동기 시절 임박한 때가 구약의 아담 이브로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이야기는 정리된 게안 되었으니까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거는 repeatable. 우리 과학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마음대로 계속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두 가지, 두 번의 죽은 자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제가 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근거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죽음의 얘기가, 죽은 이후의 얘기가 놀랍게도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성경, 삶, 죽음, 이런 것인데, 예수님도 죽은 후를 얘기하라니까, 야, 사는 것도 모르는데 왜 죽은 세계까지 알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리신 임사체험처럼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물론 죽은 후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는 나사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살아나는 것만 있지만,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구약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상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사체험에서 항상 돌아가신 부모, 어머님을 만나, 아버님을 만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구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그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이브를 만든 다섯 번째 날에 창세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땅에 편만하여 번성하라. 이 지구 6,400km 이 지구 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 덩어리 작은 별에 아까 이야기한 원자 전자로 구성된 모든 물질들이 존재해서 그것을 어떤 합성에 의해서 분자들이 형성되고 산소 분자도 또 다이아몬드도 여러 가지들이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그 본질은 그 원자 핵과 양자다 전자다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 우주를 그렇게 원자 컴포넌트로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전체 볼륨으로 보면 야구석에 탁구공 하나와 저 외야석에 더스트 하나 있는 정도로 있는 게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면 그 사이는 다 텅텅 빈 우주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이 있는 이것도 사실은 이 안에 다 텅텅 빈 것이지만 그것이 결합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거를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이걸 다 사람들이 밝혀서 이제 2017년 지금 그 퀀텀 커뮤니케이션을 쓰는 것처럼 번성해서 속도 없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활용해라.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고 너네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런 모든 것을 사람들이 알아나가는 과정 같은데 이 중에 이 생육하라고 하는 부분의 메시지가 생육을 해서 많이 나서 그래서 그들이 번성해가지고 그들이 과학도 발달해서 혹시라도 그 땅에 편만하게 하는 미션이 아닌가. 그것의 여러가지 역할이 지금 이런 여러가지 우리의 질문과 의심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육하라의 그 메시지 중에 그 월드메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구글에다가 전세계 인구는 몇 명일까요? 지금 바로 여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현재 지금 오늘 75억 2천만 명이 지구에 살고 있고 오늘까지 올해 태어난 사람이 7,800만 죽어간 사람이 3,200만이고 오늘 30만 6,794명이 태어나고 오늘 돌아가신 분들이 12만 6천 명이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약 18만 명의 사람들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왔습니다. 그 생명체들이 지금 늘어나서 18만 명이 있고 올해만 토탈 생긴 인구가 4,600만 명. 올해 아마 또 이것의 한 두 배, 대략 한 8,9천만 명이 증가될 것으로 보면 대략 이 인구의 그로스가 이 1800년도에 한 20억이 안 됐습니다. 1900년도 가면서 들었으면서 요 사이가 이렇게 슬로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측하겠죠. 이 뒤로는 얼마나 천천히 갔을까. 1900년도에 약 20억 그리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2000년대까지 이 100년 사이에 지금 2020년을 가고 있는데 이 사이가 75억까지 가서 맹렬한 속도로 1억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슬로우다운 될 것이냐 천천히 갈 것이냐 계속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예측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 인구 증가와 식량과 자원에 대한 걸 보면서 과학자들은 이 지구촌은 이 덩어리에는 약 100억 정도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억. 만약 이 지구가 100억, 아마 우리 생각에도 지금 그 중국이 13억, 인도가 13억, 거의 비슷한데 같이 26억, 다른 나라들이 합해서 약 45억 정도가 되는데 많은 나라가 인구가 정지되거나 줄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과 인도와 몇몇 국가들이 그렇게 변하게 되면 아마 이제 전 세계 이 지구촌의 사람은 더 이상 증가 안할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커브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100억의 인구로 이 지구촌이 디자인된 거로 맞춰간다면 그 100억 명이 이런 통신과 문화와 예술과 발달되면서 교육이 되면서 그 플랫폼 안에서 우리가 자유,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과학도 발달시켜 나가게 되면 이 풍족한 에너지와 풍족한 자원과 이 아름다운 지구촌에 어쩌면은 창세기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만물의 편만하라고 한이 말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의 그 이야기, 인간을 만들고 한 단어가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측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인구 증가가 예수님 때한 2억 정도였다고 하면 1000년 동안 0.7억이 증가된 게 지금 1년에 0.8억 9억이 올라가니까 이 AD 1000년에 2.7억에서 1800년도에 10억 그리고 지금 75억으로 가면서 생기는 이 지구 인류의 이 속도는 지금 이 급격히 증가해서 어느 카운트로 세츄레이트 될 날이 있다. 생육이 완성되고 번성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세상을 마음껏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지구촌의 꿈 같은 세상을 우리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퀀텀이든 여러 물리학계 자원이든 아름다운 자연이든 다 이미 만들어진 과거의 그대로 일들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러한 표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6천년, 300만 년, 500만 년을 그려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200년 사이의 변화의 표를 그려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통신이 이 모르스 부호 이전의 통신은 우리가 연기를 내는 봉화 스피드 오브 이 스모그였습니다. 그러다가 또스또스톤 한번 하면 또스톤톤 하고 가는 몰스 방식으로 변화되는 게 1844년부터 커뮤니케이션 한 곳과 또한 곳을 나누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빛의 속도로 가지만 그 봉화가 올라가는 것을 전기로 가는 것이 된 것이 몰스이고 전화, 소리가 컨티뉴스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그 이후 40년 후에 발생을 하고 라디오, 방송이죠.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 명이 듣는, 한 명만 보는 게 여러 명이 보는 게 1920년. 그리고 TV가 36년이 테크놀로지가 나고 파퓰러하게는 아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오게 되고 인터넷 초기 모델이 1970년도 그리고 웹과 인터넷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웹 브라우저로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이 1993년도였습니다. 그 이후 통신과 커뮤니케이션은 방송이 아니라 1대1로 양방향으로 인터랙티브하게 되는 것들이 되면서 우린 정보가 비디오 글도 글씨도 몇개 암호문이 아니라 동영상 천문이 천뭐 백문이 불여일견하는 비디오죠. 이 비디오 동영상 시대가 2000년대 열리면서부터 정보의 양은 방대하게 카운틀리스로 변해서 amount of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은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2004년 참여 공유 개방의 표준화 이제 정보를 혼자는 안 되게 다 같이 한번 표준화된 블로그에서 올려서 만들어 가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지금 2010년에 4G 시대를 들어가기 시작했고, 지금 5G, 5G 제너레이션으로 정말 이제 모든 와이파이가 1기가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시대가 되는데, 이 변화가 사람들을 묶고 연계하고 스마트폰의 폭발로 모든 사람들이 연결, 커넥티드된 세상에서의 변화가 된다고 그러면 이 지구촌에 70억, 100억의 인류가 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사람과의 사랑과 또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가 된다면 이 인구가 2040년에 100억이 되는 시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25년 정도의 시간 안의 변화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렇게 즐겁고 아름다운 세상, 물론 그 안에 우리나라는 OECD 행복지수 중에 최저의 나라라고 합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한다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더욱더 슬픈 이야기와 또 빈익빈 부익부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아는 경제학자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학 사이언스에서 볼 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의 현실에 우리가 둔감할 뿐인데, 이 변화는 정말 커다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세상은 변하고 있고 역사는 정해진 룰과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세상에 인류가, 사람들이 그것을 잘 활용하는 시대로 가기 위한 노력이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한번 저 나름대로 우리의 미션과 또 이 지구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쁜 세상, 즐거운 이야기들이 지금 전개되는 것 같아서 오늘 스튜디오를 이렇게 꾸며서 한번 이야기 들려봤습니다. 오늘 아이스튜디오 다림의 서울 가산 사무실에서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의 개인 이야기를 들려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